자, 그래서 워크북 19쪽, 아, 17쪽, 포커스 28입니다.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 보세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자, 이런 얘기하고 싶다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었다.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문법적인 얘기로 슬슬 넘어가면,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뭐 하다 라는 무슨 시에다가, 하다 시에다가 뭐를 붙이면, ing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쓸 거다? 뭐뭐 하는 중인을 써먹을 거다. 뭐뭐 하는 중인은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시 변화 얘기합니다. 하다시가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무슨 시 바뀐 거니까? 그렇죠. 어떤 시로 바꾼 거니까 어떤을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이런 일을 하는 녀석이 누군데? 바로 비동사인데 비동사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이 녀석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m이나 is나 are 뒤에 이렇게 ing 형태가 오면 그러면 무슨 표현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다면 얘들 말고 am, is의 과거형인 was라든지 또는 are의 과거형인 were 다음에 doing이 오면 뭐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진행형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자,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현재 진행형이 안 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경시켜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맛 좀 보세요. 예. 그래서 My hobby is swimming. 그 다음에 My brother is swimming.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행형 표현이고 하나는 진행형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My hobby is swimming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취미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 아 저기 내 취미 수영하고 있다 이럽니까? 아니죠.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 표현은 나의 남자 형제가 수영하는 중이다죠.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지만 내용에 따라서 예를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왜 현재 진행형이라 하냐? 나의 남자 형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우리말로 너의 취미는 무엇이냐고 걔를 영어로 물어보면 그렇죠. What is your hobby죠.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죠. 내 남자 형제는 우리가 1번을 뭐로 적이냐 뭐뭐 하는 중인을 했죠. 얘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똑같이 생겼지만 얘를 보고는 동명사.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냐면 ing 붙은 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조금 있으면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가 잘 돼야 된다? 0단계가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외적인 것도 한번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 그거 할 때 여기에 뭐도 했었냐면 이게 A냐 B냐 C냐 뭐 D냐 E까지 했었나? 이거 뭐 A, B, C, D 뭐 얘기하는 거지? ING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로 나뉘었죠. 예를 들어서 visit 같은 녀석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쓸까? come 쓸까요? ING 붙이면 coming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 쓸까?
읽었을까요? 그렇습니까? 여 ing 붙이면 뭐가 된다? Running.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쓸까? Child? 동사를 써야 되는데 child가 여기 왜 나옵니까? lie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lying.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아이고 아예 빠졌네. ing 붙이면 되는데 e로 끝나면 소리 안 나는 e 빼고 ing 하는데 애가 마지막 세 글자가 자모자다. 아까 스위밍 할 때도 봤죠. 스위밍 할 때도 M 한 번 더 쓴다. I로 끝나면 똑같은 소리. IE가 I 소리 나니까 똑같은 소리 나는 I 소리 내는 Y를 붙인 Y로 바꾼다. ING 된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전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M, is, are 뒤에 뭐뭐 하는 중인이란 형태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과거 진행형은 was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were, ing에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고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만 정리하면 좀 빠졌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랑 뭐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플러스 해야 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what do you do와 what are you do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what do you do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m a 그렇지. 오, I'm a student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what are you doing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 am studying English 라고 답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 예를 들어는 이유는 뭐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의 차이점?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은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현재 시제는 뭐 체크하는 표현이다? fact를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what do you do는 뭐 묻기라 그랬더라? 직업 묻기라 했죠. 됐습니까? 현재 여기에 what do you do라고 물었는데 나 지금 뭐 노래하는 중이야, 나 지금 똥 싸는 중이야, 밥 먹는 중이야 이따구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직업이 똥 싸는 건 일 수는 없죠. 직업이 영어 공부하는 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건 현재 학생들이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학교 가는 날 몇 시에 일어납니까? 몇 시에 일어나자미? 7시 25분에 일어난다는 건 15분에 일어난다는 건 예, 팩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너 어디서 태어났어? 어? 구미. 얘가 구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청룡 comes from 구미라는 표현은 어? 청룡 came from 구미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comes from 구미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얘에 대한 팩트란 말. 얘 고향이 구미라는 건 얘 팩트라고요. 됐습니까? 어? 선생님 청룡이 태어난 거 옛날 얘기인데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이러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단순 현재 시제를 해야 되고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과거의 어떤 순간 진행 중이었던 동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행형 시제로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 진행형이든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있죠? 그쵸? 그게 뭐예요? 바로 또 스위치 껐다 켰다 할까? 아, have. 그렇죠.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란 뜻일 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I am having a book 하면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 난 책을 먹고 있는 중이야. 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처럼 가지고 있다란 뜻을 가진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진행형 표현이 불가한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I am having a book 안 된다 그랬고 I am having lunch는 된다 그랬어. I am having a good time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have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겪다.
먹는 중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I am having long hair 라고 채빈이 말할 수 없다고요. 채빈이는 I am having long hair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I have long hair 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신에 대한 팩트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뭐 love, hate도 똑같겠죠. love,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hate,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I am knowing you. 난 너를 알고 있는 중이야. I am loving you.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안 된다고요. 진행형 안 되는 것들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나의 숙제를 다? 오케이. 지금 현재 숙제하는 중인 상황이 있을 수? 그래서 I am doing my homework now. 그래서 doing my homewo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어우, 벌써 해버렸네. 근데 벌써 해버리는 거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잘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are you doing now? 뭐하고 있어? Doing homewor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now는 뭐 이거 끊어있게 하면 뭐 이렇게 될 건데 n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를 시간의 화살표에 그리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다? 그때 란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that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고 then이나 at that time을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는 그때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표현은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were you doing then? 이게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then?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됐습니까? 그래서 채빈이 이게 그럼 몇 시 몇 분 몇 초야? 그죠? 혹시 뭐 새벽 4시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그럴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진행형 표현에다가 뭐 집어넣기와 나 집어넣기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을 때 비동사였을 때 물음표 붙이고 싶다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진행형 표현 자체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나는 지금 숙제 안 하고 있어. I'm not doing my homework now. 그렇죠? 나는 그때 숙제 안 하고 있는 중이었어. I wasn't doing my homework then. 이니까 됐습니까? I was not doing my homework then. 이라든지 그 다음에 what were you doing then 하면 되겠다라는 설명이죠. 됐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then? 또는 were you doing your homework then? Yes, I was. No, I was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이 자리에 제발 이런 거 있는데 틀린 줄 모르고 자빠져 있지 말아라. 됐습니까? Are you doing homework now? Yes, I do.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Is he doing homework now? Yes, he doe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겠습니까? 대화 파트에서 이 시험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최소한 몇 번은 만날 거라 그랬어. 한 번은 만날 거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 축약형으로 읽어주면 She isn't dancing now. 뭐라고요? She isn't dancing now.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라는 표현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그 다음에 너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하면 되겠죠. 안 알려줘도 되고요. 그래서 yes I do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Yes I am studying English now. No I'm not studying English now. 이 자리에 don't라든지 do 같은 건 절대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오케이. 너는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다면 뭐라고 한다? Studying English then?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자, 이제 문제입니다. 다시 단순 과거 시제부터 합니다. 이제 비동사의 과거형 뭐 뭐랑 뭐가 있다. Was랑 were가 있고 얘는 뭐로부터 왔다. Am이랑 is로부터 왔고 얘는 are에서 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비동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됐을 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됐을 때,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전부 다 어디에 찍혀야 된다? 이 지점에 찍혀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 찍히는 표현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어젯밤에 last night, 됐습니까? 3일 전에 3 days ago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5살이었었을 때 When I was 5 맞죠? 내가 5살이었을 때 When I was 5 3 days ago, when I was 5, this morning, last night, last year 이런 표현들과 함께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인데 I was고 you are인데 you were고 she is인데 she was고 it is인데 it was다. 장난치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에 밑줄을 긋고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버전으로 하면 뭐 해봤을 때 끊어 읽기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왜?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찾으래요.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랍니다. 됐습니까? 이 말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이면?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n에 대한 대답, 과거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그 중에 됐습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where가 있습니까? 하우가 있습니까? 방법, 과거를 나타내는 장소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죠. when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줄 거보겠습니다. 그러면 0단계 하면서 해보면 나는 어땠어? 누가 다? I 뭐 어쩌고 저쩌고 so happy.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굽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다 밑줄 그을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얘가 독립해서 한 덩어리인 이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만약에 그냥 다음 문장에서 부사에 밑줄을 그으라 했으면 얘도 밑줄 긋고 얘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근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n Paris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지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다 밑줄 그으면 되겠다. In 2002 22 하면 22년처럼 들립니다. 네. 2002 뭐라고요? In 2002 됐습니까? 예, 인사했어요 이 친구라고. 어,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 아직 안 했어. 구면인데요 니들.
누구지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 본다고? 아, 그래 너 좀 이따 시험 치자. 너도. 죄송합니다. 아니 봤어요. 근데 뜻이 기억이 안 나. 초면이라며. 초면이라며. 초면이라면 내가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시험을 치자고. 자, 그래서 나는 과거 시점에 나는 어제 매우 행복했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was so happy yeste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겠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겠니? 각각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그래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있었다죠. 우리가 있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that time,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그래서 0단계 하면 언제? 그때 누가 다? Angry Bird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었다. 이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At that time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Angry Bi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예, Angry Bird. 그때 Angry Bird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이제 옛날 옛적 게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even and Katie were born when? In 2002. 그래서 0단계 하면 Steven과 Katie는 2002년도에 태어났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born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bear or born. 그래서 곰이죠. 그래서 뭐? 나타. 됐습니까? 그러면 얘 뜻은 이 뜻이었을 때 얘 뜻은 낫다. 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다듬으면 낳는 행동을 당하면 어떤 태어난이죠. 됐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안 됐어요. 아, 아빠였다. 자, 그 다음에 스티븐 앤 케이티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So happy yesterday in Paris last winter at that time Angry Birds Steven and Katie in 2002' 있는 문장들 준비들 되고 계시죠? 3 따라 보일라 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so happ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were you yesterday?'가 무슨 뜻이야? 너는 어제 어땠어? 너 어제 어땠어? 어찌 어떤 매우 행복한. 얘 어찌시고 얘 어떤신데 또 한꺼번에 생각하면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가 궁금하다면 언제 행복했었니? 그렇게 하면 되겠죠. When were you so happy? I was so happ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Pari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지난 겨울에 어디에 있었니겠죠? 그래서 너희들 어디에 있었니? Where were you last winter?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last win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언제 파리에 있었니? When were you in Paris? 하면 되겠죠. When were you in Paris? 언제 파리 있었어? Last winter. Where were you? 어디 있었어? In Paris. 그래서 얘 무슨 시? 전치사 앞제비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at that time 알죠? 네.
묻고 싶으면 When was Angry Bird your favorite game이겠죠. 언제 Angry Bird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니? When was it your favorite game? 뭐라고요? When was it your favorite game? 자, 그렇다면 Angry Bir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at was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 당시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였는지 묻는 거죠. 그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였니? What was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What was your favorite game then? 됐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게 있으면 써놔야 되겠죠. 개준호 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even and Kathy were born in 2002에서 일단 in 2002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Steven and Kathy bor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걔들 언제 태어났니? When were they born? Kathy born. When were they born?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even and Kathy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were 어디가 틀렸게? 그렇죠. 내가 뭐 취급하라 그랬어요? 단수. 됐습니까? 누가 태어났었니? Who was born? In 2002. 됐습니까? 단수 취급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충격이, 이 방금 이 충격이 채빈이 머릿속에 몇 번째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 이럴 수가! 이러면서 몇 번째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째 들어가, 뭐, 몇 번째 들어가는 건지 왜 묻는지 알아요? 네 번째라고? 웃기고 있네. 어? 메타인지 하시라고요 좀. 메타인지는 네 너를 자기 객관화해서 저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새끼 저거 하는 꼬라지 좀 봐라 어우 제발 정말 잘하네 뭐 이런 게 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딴 데서 너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메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메타인지예요.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럼 0단계를 잘하라는 얘기죠. 그럼 0단계 합시다. 누가 다? 스미스 씨는 나의 수학 선생님이었었다. 언제? 작년에. 그래서 지금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죠. 누구랑 누구랑? 이즈랑 레스트 이어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 밑줄 안 껐죠? 얘는 가만 놔두래줘. 그래서 미스 스미스 was my math teacher last year. 그래서 스미스 씨는 작년에 나의 수쌤이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채빈아? 됐습니까? 네. 미스 스미스가 대답 듣고 싶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0단계 하면 언제? 어젯밤에 우리가 어떻다 매우 신났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또 멱살 잡았죠. 누구랑? Last night 하고 are. 됐습니까? 그래서 last night we were so excited. 됐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엄청 신났어. 됐습니까? 월드컵 4강 진출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so excit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헤이, 우리말로 하면 어젯밤에 니들 어땠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얘 어떤 시 덩어리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3 years ago. 3년 전에 나는 고양이를 뭐 했었다? 무서워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멱살 잡고 싸우죠. 누구랑? 3 years ago랑. 그래서 아 이번에 멱살은 안 잡았네. 그렇죠? 그렇죠. 얘가 얘 쳐다보면서 너 여기 왜 왔냐 이러겠죠. 야 너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 years ago I was afraid of ca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년 전에가 뭐라고요? 3일 전에 3 days ago. 3시간 전에. 오, 3 times ago 안 하네. 3 hours ago. 3시간 전에가 뭐라고요? 3 hours ago.
됐습니까? 아. 외워야 할 수거? 그것도 있고요. 땡땡이 Be afraid of.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Proud of. 돌보다 3종 세트. 뭐 어디 어디 지각하다. 뭐뭐에 이롭다. 뭐뭐를 잘한다. 그렇죠. 뭐뭐에 놀란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제 네가 여기 왜 왔니 하는 거네요. 그쵸? 더 푸드 안 만기려봤자. 그러니까 당연히 더 푸드 was really delicious yesterday. 그 음식은 진짜로 맛있었어 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채빈아, 미스터 스미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겠니? 그렇죠. Who was your math teacher last year? 작년 네 수쌤 누구였어? Mr. Smith was my math teacher last year. So excit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묻기 시작하면 되겠다. How were you last night? 오, 오늘 채민이 컨디션 좋은데?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 얘기 한 적 있어. 너는 컨디션 좋을 때랑 컨디션 안 좋을 때랑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어? 예? 안 좋을 때는 지난 수업 시간 다 됐지 뭐. 기억이 안 납니까? 멘탈인지 많이 시켜야 되겠다 너. 아니 쌤이 언제 그런 말하는지?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해? 어, 5학년 기억 안 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years ago 말고 캐치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3년 전에 무엇을 두려워했었니겠죠? 그래서 무엇을 와 넌 두려워했었니? Were you afraid of 3 years ago? What were you afraid of? 뭐가 두려웠었어? What were you afraid of? 그래서 afraid의 뜻은 뭘 것 같다? 두려워하느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같은 말 가르쳐 줄 건데요. S로 시작하는 거 뭐 아는데 니들? 어. 스케어링이야 스케어드야? 스케어드. 오. 왜요? 그렇죠. 어떤 감정을 받는 거죠. I was scared of cats. 스케어링은 뭐냐고요? 스케어링 그래. 나 몰라. 스케어링은 스케어링 하고 갔습니다. 난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I was scary. 맞습니까? 네, 볼드모트 was scary. 스케어링. 해리포터 wasn't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수거 보이죠? 됐습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 한번 좀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현재 수영하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거에 수영을 잘했었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름 썼죠? 예. I was good at swimming이죠. I was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그러면 swimm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주시고 was였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잘하는 거 표현하기 분명히 니들 학교에서 2단원에서 배웠어. 아니다. 3단원쯤에서 배웠나? 잘하는 거 표현하기. 배웠는데. 너 뭐 잘하니? 저희 안 배웠는데. 몇 시간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단원 하고 있는데? 이제 3단원. 그러니까 3단원에서 얘는 배웠다는데 니들 왜 안 배웠어? 같은 교재 쓰는데? 같은 학교 아니라도 같은 교재 쓰거든? 같은 교재를 쓰지만 같은 진도는 아니죠. 아, 3단원 안 나갔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강아지는 탁자 밑에 있었다. 그 다음에 you we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이거 0단계 정확하게 해주세요. 좀 이따가. You we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0단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얘는 0단계 하면 뭔 뜻입니까? 공원에 애들이 많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 공원에. 됐습니까? 네, 그 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공원에 애들이 많단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문법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약간은 영어스럽게 해석합니다. 많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many children. 어디에? In the park.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man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I was good at swimming. 일단, 이거 똑같은 표현. I can swim. 그렇죠. I can swim. 어찌? Well. 그렇죠. 같은 표현이죠. 아, 미안합니다. 이거네. I could swim well이죠. 왜 can swim well이 아니고 왜 I could swim well인가요? I was good at swimming이라며. 그렇죠. 그럼 I could swim well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또 있죠. 이게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I was able to swim well. 또 똑같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표현 1번, 같은 표현 2번, 같은 표현 3번. I was a I was a good swimmer. I was a good swimmer. 이게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I was good at swimming. I was able to swim well. I could swim well. I was a good swimmer. 전부 다. 자기 수영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시제에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well과 good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well과 good의 관계는 뭐하고 비슷하냐? good하고 well은 뭐의 관계다? kind와 kindly의 관계다. goodly 있단 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 둘이 공통점은 뭐? 형용사. 얘들의 공통점은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ere was it 하면 되겠죠. 뭐 아야 안 맞는데. Where was the puppy? 그 강아지 어디 있었니? Where was it? Where was the puppy? It was under the table. 자, 그 다음에 You were in the same class를 0단계 정확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다? You were in the same class의 뜻은 뭐다? 오케이. 너희들은 같은 반이었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너가 아니고 뭐다? 너희들이죠. 야, 니들 같은 반이었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You we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그러면 you were in the same class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될 수 있냐? You were class mates죠. Classmates가 뭔 뜻이야? 반친구죠. 됐습니까? You were in the same class. 너희들은 같은 반에 있었잖아. 너희들은 반친구 사이였었잖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ou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many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래서 뭐 there were a lot of children. There were lots of children. There were much children은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children은 불규칙 복수형이죠.
일단 계속해서 비동사에다가 not 뭐 was 뭐 여기는 wasn't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weren't 해라 그 다음에 he was를 뭐로 바꿔라 was he there was는 뭐로 바꿔라 there was a book은 요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There was a book은 마침표야? 물음표야? 무슨 뜻이길래? 이거 2번인데요? 책이 있었다죠? 근데 얘를 물음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청룡이 잘했죠? 뭐라고요? Was there a b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의문 만드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주어랑 동사가 위치를 바꾸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주어랑 비동사가 위치 바뀌는 게 아니고 there was를 뭐로 바꿔줘라? was there, there were를, were there, there is를, is there로 바꿔주는 게 의문문이겠죠. 다른 애들은 he was를, she was, I was를, was I, was I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얘랑 얘가 위치를 바꿉니다. 얘는 아무 뜻 없고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는 특이한 문장이라 했어. 그래서 얘는 난 절대로 누가다 이렇게 그린 적 한 번도 없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다다. 누가 책이 있었다. 자 그래서 It wasn't my fault at all 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일단 fault에 대한 얘기. 일단 fault의 품사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다 해왔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fault의 품사가 뭔지 얘기하고 얘의 뭐 다른 품사 형태 뭐냐.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형용사라면 명사형은 뭐냐, 동사형은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얘 반대말. 아 같은 말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건 not 블라블라 at all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가 not at all은 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지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설명하면 양복 입고 얘기하면 이거 보고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 표현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fault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fault의 어휘에 대한 학습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re not fat at that time 얘기죠. 그래서 너는 어떻지 않았다 You're not fat. 너는 어떻지 않았다? You're not fat. 너는 뚱뚱하지 않았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자, 여러분들은 fat이랑 같은 말을 ch로 시작하는 단어 배운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도 배운 적 있습니다. f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넌 그때 안 뚱뚱했어. You weren't fat at that time. 됐습니까? now를 고르면 were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죠. at that time이나 then이 있어야지 were랑 잘 놀겠죠. 그 다음에 were they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들은 교실에 있었니? 있었다면 yes, they were. 없었으면 no, they weren't 하면 되겠고요. 야, 걔들 그때 교실에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보니까 뭐 이 친구 얘기할 거고 이 친구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고 Was the story boring? 이란 뜻이고 0단계 하면 그렇죠 그 이야기 지루했었니? 현재 진행형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지루했었니? 물어봤잖아 대답해줘 Yes It was 하면 되겠죠. Yes, it was so boring.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I was really sleeping. 그렇죠? I can't help but sleep. 그렇죠? 잘 수밖에 없었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not at all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at all이 없어도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됩니다. It wasn't my fault 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단 얘기죠. 나 방금 fault의 뜻 가르쳐줬어. It wasn't my fault. 그건 내 잘못 아니었어. It wasn't my faul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애도를 붙이면 애도의 뜻이 뭐냐? 전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wasn't my fault at all 라는 뜻은 그것은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라는 뜻으로써 이걸 보고 부정어의 강조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전혀 내 잘못이 아니 it wasn't my fault at all 부정어의 강조라고 좀 이따가 한 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부정어의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t all를 붙이는 겁니다. at all이 무슨 뜻이길래 전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ult는 품사가 그렇다면 내가 뜻 가르쳐줬으니까 품사가 뭐야? 무슨 시야? 그렇죠? 이름시죠? 그러면 얘 형용사형 지난 시간에 만났는데? false겠죠. false의 뜻이 뭐길래? 잘못된, 틀린. 됐습니까? 무엇, 잘못, 어떤, 잘못된. 그래서 fault, false. 그러면 false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true.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fault의 반대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배운 단어랑 관계 있는 거구나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at의 비슷한 말 ch로 시작하는 거 만났을 텐데요. chubby 만나본 적 있어 없어? be good.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she is chubby. 됐습니까? 그 다음 반대말은 TH로 시작하는 거 배웠죠? thin. 뭐겠냐? 반대말을 했으니까. thin, slim. 반대말이죠. 어, 오늘 작살 내는 거야, 지우? 초부수자 공산당이야, 오늘? 그래서 thin, slim의 뜻은 날씬하니겠죠. 됐습니까? 이게 눈 혹시 안 보여요? 뚱뚱한, fat, chubby, slim, slim. 날씬한, 얇은, 날씬한, thin, 날씬한, slim. 예? You are very slim. 맞습니까? 그 다음에 boring의 뜻은 지루함을 느끼느냐, 지루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bore의 뜻은 하다시인데요. 그럼 얘는 bore의 3단 변신 중에 몇 번째 녀석이라면 세 번째 녀석이라 bore의 3단 변신 bore, bored, bored. 그러면 지루하게 만드는 것을 당한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루해 하다십니까? 예, 아까 채빈이 오늘 좀 일찍 왔잖아. 내가 아까 초딩 막 수업할 때 해피 뜻을 뭐라 그러니까 내가 빡돌디. 어? 어, 그렇죠. 초딩한테 내가 해피의 뜻을 물어봤는데 이 자식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내가 빡 돌았지. 야 이 새끼 니누 시키야. 너 단어 내가 너 단어 클래스 카드 공부 똑바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무슨 시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가 단어 공부할 때 이게 하다신지 어떤 신지 어찌신지 정도는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이사벨라. 언제? 뭐 하는 것을? 어땠다? 잘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우리말하고 좀 다르죠. 영어스럽게 밑에 있는 거 구경하고 나서 아 영어스럽게 하니까 이사벨라는 작년에는 기타 치는 것을 잘 못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사벨라 안만 길어봤자 아 여섯 가지 질문 말고요. 그래서 이사벨라 was not 해야 되네요.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playing the guitar
1번이다 2번이다 기타치 는거 플레잉 더 기타 안만 길어봤자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자벨라 was not good at it last year 작년에 기타 치는 것을 잘 못했었다 내가 이제 이것도 밑밥 까는 거야 이 덩어리가 자꾸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 라는 건 나중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이거 물어보거든요 됐습니까?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틀렸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아 우리 영어 선생님 졸라 실력 없어. 프렌즈인데 무슨 이즈입니까? 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친구는 중요하대? 어, 친구는 중요하다 그럼 해보자. 친구는 중요합니다. 친구는 중요한 존재예요. Friends are important.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해요. 친구 사귀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건 이시라고요. 됐습니까? 예방접종 살짝 했어요. 안 아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지라랍니다. 누가? 노아와 브라이언은 when? 전에 다 키 크지 않았었다. 그래서 Noah and Brian were not tall 2 years ago. 2년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채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2년 전에 키가 안 컸었니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누가 키 크지 않았었니? 라는 표현은? 오케이. 잘했어요. Who was not tall 2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메타 인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다음 계속 3번. 누가? 그들은 언제? 그밤에 어디에? 집에 다 없었다. 됐습니까? 그들은 없었다.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Yesterday 아닌데요? Last night.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얘들이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반갑죠? 인사했어요? 네. 그렇죠. 누구랑 인사했어? Bill Lightfoot랑 인사했죠.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누가 아버지 오늘 아침에 지각하셨나? No.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as 잘 맞죠. Was he late for work this morning?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와우 여러분 이제 속도가 좀 붙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아 2번 대화 그래서 뭐 were your shoes in the box? Yes, they were in the box. 너의 신발은 그 상자 안에 있었니? Yes, my shoes were in the box. 제 신발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day라는 걸 노린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안 틀려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안만 길어봤자 했습니까? 됐습니까? Were they in the box? Yes, they were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No,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ank. 됐습니까? 아까 전에 누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 순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 안 했어. 그렇죠. 그게 누구였고 뭐라 그랬게? 아 일단 누구였고는 하지 말고 그건 마치 인민재판 하는 것 같대야. 얘 보고 뭐라 그랬게? 얘 보고 뭐라 그랬게 걔가? 얘가 걔 보고 뭐라 그랬게? 라 그랬었어. 그쵸? 아까 누군가가
이거 비슷한 문장 했는데 얘를 보더니 거기에라는 거야.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 잘했지? 재민아 선생님.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아니 채빈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채빈이 누가 그랬는지 알잖아. 그래서 너 아니고 딴 사람이 그랬잖아, 그치? 쟤 뒷담화에서 아파요. 에? 뒷담화에서 네 어디 뒷담화에서 앞담화 했지? 내가 네 뒤에 있냐? 됐습니까? 채빈이 맞다. 오케이. 거기 얘 아니지, 그치? 야, 얘가 그랬어, 얘가 그랬다, 얘가. 이 새끼 이거 대열 보고 이거 거기 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난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수거 하나. 이거 이 표현이랑은 관계 없는데 여러분들 외워야 될 수거가 하나 있어서 좀 이따 수거를 하나 할 건데요. 이 표현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 이게 이거 만난 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수거 중에 하나는 뭐뭐로 유명하다 또는 뭐 뭐뭐로 대신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라는 수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을 때 무슨 뜻 되고 얘를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S하고 Z죠. 얘를 어떻게 읽을 때 얘가 무슨 뜻이 되고 얘를 어떻게 읽으면 무슨 뜻이 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문장. 누가? 어디서? 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붙이겠죠. 그래서 주격 추격해서 he to famous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을 붙여줘야 되겠죠. he wasn't famous in Kor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언제 어찌 어떻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쓸래? very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very 써도 되고 또 뭐 써도 될까? so 써도 되고 뭐 really 이런 거 써도 되겠죠. 근데 so든 very든 really든 전부 다 같은 시네요. 그렇죠. 무슨 시야? 어찌죠. 어찌 지나지 않았다? 아, very, so, really 지나지는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니까 use, weren't, so, very, really, close. 됐습니까? use, weren't so close. 그 다음에 작년에 영어로 뭐? last year. 됐습니까? 맞겠냐? 됐습니까? 너한테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됐습니까? You weren't so close last year. 자, 그래서 close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을 close라고 읽으면 z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좋다 따고요. 그 다음에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친한, 가깝게. 얘는 누구 같다? 얘 hard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치냐고?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와서 치세요. 안녕하세요. closely는 closely도 있습니다. closely의 뜻은 자세하게 라는 뜻입니다. 가깝게가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들어도 돼요. 나중에 또 뭐 이런 거 한 번 듣는다고 뭐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예?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미래가 걱정돼요. 니들 구구단은 그러면 총 몇 개야 구구단? 구구단 9개. 구구단에 총 9개라고? 구구단 어떤 애들은 19단까지 외운 애들도 있던데. 왜요? 19단 한때 유행했잖아. 왜 9구단 말고 19단까지 민철이 너 혹시 19단까지 외운 거 아니야? 아 그딴 짓은 안 했습니다. 9구단은 흥미가 없어. 제 친구 그거 외웠는데 3.14 뒷번호 다 외우더라. 3.14 이런 거 그 친구는 이제 머치 타임 있는 친구겠지. 오케이. 그래서 you were so close last year 고요. 그래서 close냐 close냐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케이트는 언제 어디에 있었니? 그래서 케이트 있었니? was
skate where? At the party. When? Yesterday.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Yes, she was. No, she was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수거는 곧 만나게 될 건데요. Be famous. 자, 너 때문에 이 초콜릿 샀어. 그렇지. Be famous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오. Okay. Because 할까봐 내가 좀 생각했는데. 됐습니까? 예. 전치사 와야 되기 때문에 because 아니고 for입니다.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Be famous fo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끝났냐 하면 비동사 얘기 끝났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내가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라고 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비동사였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인데 먼저 규칙 변화 나오고 그 다음에 24에 불규칙 변화 나오고 불규칙 변화 몇 개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 80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됐습니까? 네. 96개 다 했어?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help, helped. 그래서 이거 A 규칙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 wanted. 됐습니까? 돕다, 도와줬었다. 원하다, 원했었다. 그 다음에 agre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다 E를 또 쓰면 되게 생긴 게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얼굴이의 뜻이 뭐지 근데? 또 못생긴 이름은 혼난다. 옛다 못생긴. agree. 아무도 찾아온 놈이 없다. 동의하다. I agree with you. 난 네 말에 동의야. 그러면 agree의 반대말은 반대할세. 난 이 결혼 반대할세. I disagree.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Agree, disagree. 동의하다, 부동의하다. 됐습니까? Unagree 아닙니다. Happy, unhappy겠지, 그건. 됐습니까? Happy, unhappy. Agree, disagree. OK. 그 다음에 love는 E가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벌써 이제 집은 사놨어. 여자만 있으면 돼. Lov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는 애 생긴 거 분석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why야? 뭐 why야? 니까 tried. 됐습니까? try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가지 뜻 알아두라고 할 건데요. try의 뜻 뭐가 있나요? 그렇죠. 2번 뜻도 먼저 알고 있네요.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다, 애쓰다. 노력하는 거하고 시도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try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시도해보는 게 왜요? 자, 시도해본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니들이 옷 사러 갔어. 어? 그럼 그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입어보는 게 노력하는 거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걸 보고 시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게 이거는 해내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채빈이 표정이 시도하다가 왜 땀 뻘뻘 흘리는 게 아니에요 라는 표정이길래 더 설명해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생긴 거 분석했습니까? 또 자와이죠. 그래서 걱정하다 worry, 걱정했었다 worried, try, tried, worry, worried 같고요. 그 다음에 생긴 거 분석 끝났습니까? 그래서 stop, stopped. 그래서 자, 모, 자니까 마지막 자음 한번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멈추다, 멈췄었다. 생긴 거 분석 됐죠? 자, 모, 자. 계획하다, plan, 계획했었다, planned. 물론 plan은 명사로서 계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뭐 할 계획이다 할 때 만나본 것 같은데 조금 생긴 거 바꿔갖고. 오케이. 그 다음 at that time의 뜻은 그때.
그때니까 또 이 지점이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하다시 do, does, did 중에서 뭐밖에 안 된다.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그래서 actress의 뜻은 여배우죠. 자, 요즘 이제 그 성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옛날에는 경찰관은 policeman 이랬어. 근데 지금은 policeman이란 표현 안 쓰죠. 대신 뭐 써요? police officer 이래죠. 그것처럼 이렇게 남녀 구분 없애는데, 근데 이 배우라는 단어는 아직 안 없어지고 있어. 남자 배우는 그럼 뭐라고 한다? actor라고 한다. 됐습니까? actor, actress. 이처럼 남녀 구분이 아직 남아있는 단어에는 prince, princess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prince, princess, actor, actress. princess. 공주겠죠. prince가 왕자겠죠.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그는 좋아했었다. 그 여배우를 그 당시에. 그 다음 계속해서 last night 보이죠. 반갑게 인사했죠. 얘하고 얼라더브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그래서 나의 여동생이 뭐 했었다? 울었었다? 많이. 언제? 어젯밤에. 그래서 a lot의 뜻은 뭐고? 많이 란 뜻이고, 이 뜻을 가진 또 다른 한 단어로 돼 있는 거 뭐? man입니까? Thank you very many인가봐요. 아니요. 응? Thank you very much. 어찌어찌 고맙다고요?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much는 많은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많이라는 부사도 됩니다.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됩니다. much리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형용사 뜻도 있고 부사 뜻도 있습니다. many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가 많은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many는. 오케이. 그래서 어찌 울었다? 많이 울었었다. She visited whom? When? 그녀가 방문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난주에. She visited. 여기도 또 last night 때문에 did 들어가 있는 거. 여기 at that time 때문에 did 들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last week 때문에 did 들어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아,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yesterday가 보이죠? They walked until when? Until midnight. When? 그들이 뭐 했었다? 일했었다. 언제까지? 뭐지? 여기죠. 이게 미드나잇이죠. 그렇죠? 이게 미드나잇이죠. 이거는 눈이죠. 이거는 눈이고 이게 뭐였어요? 미드나잇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드나잇의 뜻은 뭐? 자정.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12시. They worked until midnight. 그들은 자정까지 일했었다. 어제. 됐습니까? 네? 뭔 짝대기? yes 짝대기. 아 이거 원래 이제 한 단어인데 끊기면 이런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yes plus today 띄어쓰기 한 것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 단어인데 끊기면 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 보니까 여기까지 그들이 아 우리가 테니스 쳤단 얘기겠네요. 어떻게? 함께. 그렇죠. 같이. 언제? 일주일 전에. 됐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전에 같이 테니스 쳤었어 라는 표현은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그래서 어를 쓴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뭐?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 대신 사용된 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every, 매주마다 라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One week ago.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2 weeks ago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어거를 쓰는 방법이 입에 안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거랑 정반대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a week ago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일주일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만나자 할 때 쓰는 거 그거 쓰면 되겠죠. a week later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있으면 여기에 동사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죠. We will play tennis together a week later로 바뀌겠죠. 그래서 a week later의 뜻은 일주일 후에. A week ago, 일주일 전에.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a week later는 시간의 화살표 위에 미래 시제니까 그래서 동사 부분이 be going to라든지 뭐 내용과 느낌에 따라서 be going to라든지 아니면 will 같은 걸로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계획 다 되어 있는 느낌이면 뭘 쓰면 되지?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이 돼 있어. 어디서 칠지 뭐 이런 거 다 돼 있어. 누구랑 칠지 그렇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낼지 이런 계획이 다 돼 있으면 어느 쪽 느낌이 강하나? 미래 표현은 뭘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고 이걸 써야 될 때도 있고 저것만 써야 될 때도 있고 둘 다 써도 상관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어. 그렇다면 내가 방금 얘기한 느낌일 때는 We are going to play tennis together a week late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뭐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 in London. when에 대한 대답 last night. 어젯밤에. 나의 부모님들이 어젯밤에 런던에 도착하셨었다라는 얘기는 my parents arrived. 됐습니까? 집은 있으니까 여자만 있으면 되겠죠. 남자만 있으면 되겠죠. 너무 여자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 하면 너무 성차별적이다. 여자가 집 써놓고 남자만 있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my parents arrived in London last night. 나는 솔로다 보니까 뭐 여자들도 나 집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구만. 됐습니까? 뭐 형편 되는 사람 집 마련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가 뭐 했었다? 무엇을? 매스를 언제? yesterday. 그래서 여기에 공부했었다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제니 studied what? math. 언제? yesterday. 자, 그래서 여기에다 형광펜 치는 이유하고 여기에다 하는 거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죠. 수학 꼴도 보기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 little boy 안만 길어봤자 흰데 All the cookies 돼지 새끼네. 아 아니네요. 아 나 이거 이건 줄 알았어. 됐습니까? 어, 불쌍하네요. 불쌍하네요. 됐습니까? 생긴 거 부서 끝났죠. 그래서 잠 못 자죠. 그래서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됐습니까? So he cried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죠? 그쵸? 뭐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 뭐. 에? 뭐, 아, 뭐 이런 거 한 번, 이런 경험 한 번씩 없어? 그쵸? 이런 경험들 막 없어요. 이렇게 이 표정은 아니네. 그쵸? 이런 경험 없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이렇게 쏟으면 좀 더 뾰족하게 그렇게 좀 더 뾰족하게 좀 더 뾰족하게 됐어? 아이씨 저거 여기 그 세모난 모토 몰라? 됐어?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고 운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그래서 쿠키를 몽땅 다 그때 떨어뜨려 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보겠습니다. 0단계 더 무비 어쩌고 저쩌고 어나무라고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영화가 뭐 했었다? 시작했었다. 언제? 한 시간 전에. 그렇죠. 그래서 더 무비 스타티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영화 한 시간 전에 시작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 패밀리가 대전에 살았었다. 언제? 작년에. 나의 가족은 작년에 대전에 살았었어요. My family lived in 대전 last ye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까지 어제 걸어갔었단 얘기죠. 선생님이 뭐 어디다가 자꾸 밑줄 치고 있죠.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 뻔하죠. 그래서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은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다. 그 다음에 그녀가 나한테 말했었다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었다.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친구에 대해서. 언제? 그때. 그래서 얘 밑줄, 얘 밑줄, 얘 밑줄, 얘 밑줄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she talked to me about her friend then. 그녀는 그때 그녀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에게 했었다. 됐습니까? 말하다가 되게 많은데 토크는 뭐 좋아한다 그랬더라? 토크는 뭐 좋아한다 했더라? 전치사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about the problem이야, talk the problem이야. Talk about. 됐습니까? 말하다 중에서 토크는 전치사 좋아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불규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불규칙이니까 우리는 하나만 안 쓰고 하나 더 쓰겠죠. 그렇죠? 그쵸. did 들어가 있는 것도 쓰지만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써요. did 들어 있는 것도 쓰지만 뭐 들어 있는 것도 써요. do, did, done. 그래서 did 들어가 있는 것도 쓰지만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써요. done 들어가 있는 것도 쓰죠. do의 뜻이 뭐니까? 하다. 하다니까. 얘 뜻은? 했었다. 얘는 했었다고. 얘는 그럼 뭘까? 아, 다짜 붙이는 모양이네요. 해피가 행복하다라고 시켜? 자, 하는 것을 당한인데 우리말스럽게 다듬으면 되어진, 완성된 이겠죠. 마무리된, done. 왜 did done. 안 돼, 너 진짜 해봤어. 그래서 얘는 누가 기억하는 어? 자, 불규칙 변화는 누가 공부하는 파트? 이비 공부하는 거죠. Do, did, done, eat, ate, eaten, eat, ate, eaten. 먹다, 먹었다, 잡아먹힌. 됐습니까? 먹는 걸 당한. 그 다음에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그래서 1번, 2번은 ABC형입니다. ABC형.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3번은 ABB형이죠. 그럼 얘가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얘인지 얘인지 문장 속에 들어가면 구분 되겠고 얘는 어떤 시라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다시처럼 행동 안 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하면 같이 생각나는 애들 쭉 있죠. put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AA 형이고요. 그 다음에 run A, B, A 형이죠. Run, run, run. 달리다, 달렸었다, 달려버림.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A, B, A 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made. 그래서 A, B, B 형이고요. 만들다, 만들었었다, 만들어진. 그 다음에 얘 보면 이제 같이 생각나는 애들 쭉 있죠. S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뭐 R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drink, drank, drunk. 어, 그렇지. sing, sang, song, ring, rang, wrong. 걔는 아닌데요. 그래서 얘는 마시다, 마셨었다, 마셔진, 흡수되어진, 액체 상태로 흡수된 이란 뜻이겠죠, 얘는. 그 다음에 read, read, read. 그래서 얘는 ABB 형이죠. 이걸 AAA라고 하는데 AAA 아니고 ABB죠. read, read, read. 읽다, 읽었었다, 읽혀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t 하니까 생각나는 애? set. 아침.
컷, 컷, 컷. 아침바람, 찬바람. H로 시작하는 거 하자. H? 아이고, 그쵸. 헐트, 헐트, 헐트. 헐트, 헐트, 헐트는 또 어떤 면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가 쓴다 아니면 썼었다네요. What? This novel, when? 1867 뭐라고요? 1867 1867이라고 있습니다. 1867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2에 이렇게 하면 이게 22라고 읽겠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상대방한테 이거일 수 있다고 착각된단 말이야. 이렇게 읽으면 22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002라고 읽는다 했어. 여기에 어떤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읽을 거야. 그쵸? 아,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됐습니까?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동안 계속해서 2000이라고 연도 읽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1867. 근데 저거 2100이라고 해야 돼요. 네요? 얘는 그때 되면 뭐 2100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211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읽는지 그때 돼서.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다 멸종됐습니까? 멸종되겠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면 He wrote this novel in 1867. 그래서 그가 뭐 했다? 썼다. 뭘 썼다? 이 소설을 언제? 1867년도에. 됐습니까? 소설. 그 다음에 we가 뭐 했는데 whom, mom, what beautiful flowers, when, yesterday. 우리가 드렸었다겠네요. 우리가 드렸다. we gave, whom, mom, what, when. 우리는 어머니께 아름다운 꽃들을 어제 드렸다. 이 문장의 구조는 뭐가 보인다?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근데 yesterday 때문에 여기서는 yesterday 때문이고 여기서는 in 1867 때문에 이 속에 did 들어있는 애들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Eric이 뭐 했었다? 배드민턴 수업을 들었었다. 받았었다. 언제? 작년에. 여기에 last year라는 말 때문에 take의 3단 변신 took taken 됐습니까? take took taken 입이 공부한다 했습니다. take took taken take도 이딴 거 없어요. give도 이딴 거 없어요. 얘들 불규칙 변화입니다. 마치 규칙 변화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 다음에 my father가 vote 했겠죠. vote whom? me. what? 와 우리 아빠 최고.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조사해오라 한 거. 네. 그쵸.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사주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휴대폰을 지난주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의 구조는 by A, B. A에게 B를 사주다. By,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by A, B. A에게 B를 사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전부 보면 when에 대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in 1867, yesterday, last year, last week. 그래서 did가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자 얘 원형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원형은 write, wrote, 그 다음 뭐? written. write, wrote, written.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있으면 쓰세요. 그 다음에 주다, give, gave, 그 다음, given, give, gave, given. 그 다음에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다죠. By boat. Boat고요.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뭐 기다릴 거야. By boat, boat 하면 비슷한 거 헷갈리기 쉬운 거. Bring.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얘 보니까 뭐 또 생각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오, 그렇지. 그래서 뭐? Think, thought, thought. 얘 쳐다봤더니 헷갈리기 쉬운 teach, taught. 타우트. Teach, taught, taught. Think, thought, thought. AU가 뭐 된다고요? AU가 무슨 소리 된다고요? 저기 누가 자꾸 뭐라 뭐라 하고 있네. AU가 뭐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줘, 민철아. 안 들린대. 오! 된대요. 토. 소리 안 나면 GH, T, taught. Teach, taught, taught. Think, thought, thought. Bring, brought, brought. 예? 오, 오, 오. 근데 뭐 정확하게 오는 아니고, 오하고 어 사이에 어떤 소리? August. Thought. By boat, boat.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Bring, brought, brought. 누가 기억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미 기억하는데 스펠링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 A레벨, B레벨 할 때 이 A가 무슨 소리 갖고 있어? 이거 꺼내시면 안 됩니다. 쌤, 너 스펠링을 알아요? 악몽이에요. 악몽입니까? 야, 근데 뒷자리 말하면 다 쓸 수 있잖아. 뭐 그러시던지? 그럼 다시 쓰자. 다음 3번.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내가 본다, 봤었다, 볼 것이다, 보는 중이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다 할 줄 알죠. 내가 본다, 내가 보는 중이다, 내가 봤었다, 내가 보는 중이었었다, 내가 볼 것이다. 요거 여러분들 표현 방법 다 배웠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A 해리포터 무비를. 근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 Last Friday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문명. I saw a Harry Potter movie last Frid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last Friday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Did.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쓰고 갑시다. 그래서 see, saw, seen. See, saw, seen. 보다, 봤었다, 관찰당한, 보여진. See, saw, seen. 또는 뭐 봐버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녀석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가르쳐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일단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의 뜻만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를 해버린 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시예요. 뭐를 봐버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상차린다, 상차렸다, 상차린 중이다, 상차린 중이었었다, 상차린 것이다 중에 하나. 다 할 줄 알아. Why? For me. When? This morning. This morning의 뜻이 오늘 아침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들어있는 거? 그래서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그녀가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상을 차려줬다. 예? 예? 그래서 셋셋셋 중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어디까지만 현재 시제까지만 배운 친구들이 이걸 쳐다보고 에헤헤헤 틀렸대요 말씀을 이릅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 셋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id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es가 들어있음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this morning이라는 오늘 아침에라는 과거를 last friday라는 this morning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지 않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 kids가 뭐 했다? came where?
home, how, late, when, last night. 또 last night, 어젯밤에 집에 늦게 왔었다겠죠. 그래서 뭐 들어있는 거? did. 그래서 come의 3단 변신,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했습니다. 그럼 come, came, come이겠죠.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그 다음에 the accident가 뭐예요? 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when에 대한 대답이 뭐가 보인다? yesterday가 보이죠. 그래서 yesterday 때문에, last night 때문에, 오늘 아침에 때문에, 지난 금요일 때문에 전부 다 did 들어있는 거고 hear, heard, heard죠. James heard about the accident. James는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어제. 됐습니까? Okay. Hear, heard, heard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my family가 뭐 했다? went 했다? where? to Europe. when? last summer. 그래서 last summer의 뜻이 지난 여름에고 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go, went, gone 중에 went, did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나의 가족은 지난 여름에 유럽에 갔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terday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래 또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시점이니까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그러면 이 표현 대신에 혹시 we were having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는 될까 안 될까? We were having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무슨 표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어제 그 파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 눈 중이었다. 돼 안 돼? 된다고 했죠. have가 무조건 되는, 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가지다란 뜻일 때는 안 되고 어떤 시간을 보내다, 어떤 경험을 하다 할 때는 진행형 표현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는 답은 단순 과거 시제니까 we had a good time 이걸 원하겠죠. 근데 이 표현도 가능은 하다. We were having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우리 어제 파티에서 좋은 시간 보내는 중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께서 가르치셨다. 무엇을? Social studies가 뭐예요? 사회죠. 사회. 나의 어머니께서 사회를 가르치셨어요. Where? 어디에서? At a high school.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근데 여기다가 when에 대한 대답인 2 years ago를 또 넣으래죠.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쳐줬다 하고 싶으면 My mother taught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여기 2 years ago도 써주셔야 되겠죠. 문장 끝에다가 2 years ago 써야 되겠죠. My mother taught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아, 그러니까 저는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또 나오면 되겠죠. 문장 속에 아이고야? 아, 두 가지 아니네요. 하나만 나네요. 그래서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 2번 하다시인데 did가 숨어 있었는데 did를 꺼내갖고 didn'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라. 나는 갔었다. I went. 나는 안 갔었다. I didn't go. 하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4단원 가면 이제 과거 시제 할 거예요. 됐습니까? 과거 시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표를 하나 주실 거예요. 표로 되어 있는 어떤 학습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행평가도 하실지도 몰라요. 그 표에는 뭐가 들어있게요? 그렇죠. 됐습니까? 니는 사과 들어갔다는 얘기 되나? 니네, 니 반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봤었다라는 표현 하라고 했고요. What? 그 영화를 언제? 어젯밤에. 나 어젯밤에 그 영화 안 봤었어 라는 문장의 발음 표현은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그러면 이 문장을 나는 어젯밤에 그 영화 봤었다로 바꿔줘. 됐습니까? 지금은 안 봤었다죠.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sked him.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질문했나봐요. But 그러나 그는 아이고 반갑죠.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 오,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녀에게 물어봤던 시점이 뭐니까? 과거니까 그녀가 아 그가 전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도 무슨 시점? 그래서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 at all은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He didn't speak at all 의 뜻은 그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길래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저 마음에 드세요? 이랬나?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솔로다 찍나? 오케이. Mr. Brown didn't visit whom? His friend. Why? How long? For a long time 의 뜻은? 그래서 오랫동안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Okay.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이야? 얼마나 오래 오래야? How long? How often이 아니고. 됐습니까? Mr. Brown, 안만 길어봤자 he didn't visit his friend. Brown 씨는 방문하지 않았었다. 그의 친구를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I don't have fun at the party의 뜻은 나는 무슨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냐. 나는 현재 즐거운 시간을 파티에서 보내지 않는다는데 나는 과거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have fun at the party 해야 되겠죠.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유튜브에서 애기들 거 보니까 쿵쿵거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뭔지 캐물은 두 번째 애기잖아. 걔는 두 번째 애기야.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다음에 여기에 넣을 만한 말은 뭐 two days later야, two days ago야, two days ago. 이런 말이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didn't have라며. 됐습니까? 나 이틀 전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했어.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two days ago.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말이 어울린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덧붙여봤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덧붙여봤고 그 시점은 시간의 화살표 위에 과거 시점에 찍혀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틀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표현이면 I had fun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 had에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하고 있다? I didn't have가 된다. 그래서 have의 3단 변신이 have, had, had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 해준 적 있어? 그렇죠. 얘랑 누구랑 비교했더라? 얘랑 비교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게 some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some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ny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ny가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 설명드렸죠. 그럼 좀 이따가 이 any가 일반적인 경우인지 예외적 경우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현재 물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안 가져왔었다 하고 싶으니까 we didn't bring any water. We didn't bring any water. 그러면 우리가 물을 좀 가지고 왔었으면 we brought some water. 근데 그 얘기 다 하려 했는데 자민이가 하네요. We brought some water 하면 우리가 물 좀 가지고 왔었다겠죠? 근데 여기에 not을 집어넣다 보니까 얘는 didn't bring이 되고 그 다음에 some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any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he doesn't meet his son은 뜻은 그는 현재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죠. 근데 과거에 만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니까 he
didn't meet his son이겠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그의 아들을 만났었다라는 표현이었다면 he 이 met his son이겠죠. He met는 그가 만났었단데 여기에다가 he met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뭐가 튀어나온다? didn't meet이 된다. 그는 만났었다? he met. 그래서 meet의 3단 변신 meet, met, m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볼까? 자, we didn't bring any water.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올라갔냐. 자,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일반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any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중간에 or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이란 말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not이 있거나 또는 그렇죠. 이걸 보고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some의 일반적인 건 중간에 and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쓸 조건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된다. 이걸 보고 평서문의 긍정문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 옆으로 가볼까요? 자, some이 뭐랑 같이 놀 때가 있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 집에 줄 거는 주스밖에 없어. Do you want some juice? 맞습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양복 입고 뭐라 그러더라? 권유의 의문문.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 딴 거 달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라. 씨. 커피 먹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달라 그러지 마. Do you want some coffee? 얼굴은 친절하죠. Do you want some coffee? 아, 저는 커피 말고 저는 저 녹차가 좋은데요. 네가 사다 마셔 이 자식아. 속으로 좀. 우리 집에 녹차 없어. 녹차 없으니까 내가 some coffee라고 물어봤지 이 새끼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I can do anything 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예하고 똑같습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평서문의 긍정문입니다. 긍정의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라던데 thing의 뜻이 것이니까 I can do anything이 그럼 무슨 뜻이겠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난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어. I can do anything. I can do something 하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뭔가 할 수 있다고요. I can do anything은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I can do anyth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됐어. 그래 면접 보겠죠. 시험 치고 나서 합격하면. 그쵸? 그럼 면접 볼 때 뭐라 하는 게 좋겠어? I can do something이야. I can do anything이야. 그쵸?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좋아요. 그래서 I can do something이라고 할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한다? I can do anything 이라고 한다. 예?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것만 말하는데 진짜 믿는 힘이 안 가요. 그쵸? 그럼 앞에 근거를 대야 되겠죠. 저는요, 뭐 토익 점수도, 토플 점수도 몇 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때 수학 점수 뭐 얼마 맞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 뭐 AI 프로그래밍 할 줄 알고, C++ 다룰 줄 알고요. 영어 번역 할 수 있고요. 코팅 말고 코딩. 코딩이라 그런 거 맞지? 코딩 할 수 있어요. 코딩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I can do anyth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not이나 또는 never를 집어넣어라 하는데 never는 did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낫은 디드를 꺼잡아 내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난 너랑 붙어갖고 디든트 할래 됐습니까? 오케이 네버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I called whom? When? 그렇죠. 나 어제 너의 부모님께 전화했었다. 근데 전화 안 했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그러면 I didn't call your parents yesterday. 나 어제 너의 부모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knew whom? address. 그래서 뭐예요? 됐습니까? 해결하다. 여러분들 일단은 주소란 뜻으로 알아두세요. 슬슬 만나겠지 학년에 올라가면. 그래서 he knew 그는 알고 있었다. 집 주소 아는 거 아닌데 뭐가 무서워. 그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던데 그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고칠해줘. 그래서 그는 몰랐었다.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Didn't 뒤에 동사 원형인 know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슴 두근두근하다. 3번 문제 보니까. 3번 문제 보니까 가슴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그치 정용아? 그치 정용아? 3번 문제 보니까 막 가슴 두근두근하지? 그치? 막 기대가 막 되고. 그래서 그녀는 했었다. What? Her homework를. When? After dinner.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그녀의 숙제를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did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자, 그녀는 안 했었다. She... 에이 재미없네. She didn't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아 이제 옥장판 잘 안 팔리네. 망하겠는데 이러다. 그렇습니까? 그녀는 안 했었다. 그럼 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얘는 몇 번이야? 1번이죠. 본동사죠. 그렇죠? 그럼 얘는 2번 아니면 3번이겠지 뭐.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얘가 본동사죠. 됐습니까? 얘는 조동사고요. 부정조동사 또는 의문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조동사 쓰는 규칙 얘기했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녀석이 화장 지우고 와야 된다 그랬죠.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화장을 지우고 와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본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she는 채빈이 아니죠. 채빈이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렇죠. 자민이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렇죠. 키도 아닌데 여기 없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분들 다 어때? 여러분들 물어보면 already 막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뭐 did you do your homework yet?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have already done it 뭐 이러죠. 그렇죠? 다리 딱 꼬고 앉아갖고 already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not yet 이런 사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다 자지 못했다. 그녀는 못 잤다. She didn't sleep. How? Well. When? Last night.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when, where, how, why가 막 섞여 나왔을 때 이 순서를 좀 얘기해야 되겠어. when, where, how, why가 문장 속에 막 여러 개 들어있어. 그럴 때 순서는 장, 방, 시, 입니다. 장, 방, 시, 이. 장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장, 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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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 시, 간, 이, 유. 영어로 바꿔볼까? 영어로 바꿔볼까? 이건 뭐? where 그 다음에 how when why
한 문장 속에 장소 방법 시가 when, where, how, why가 막 섞여 나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장, 방, 시, 이 순서대로 합니다. 누가 다 뒤에 늘어놓는 방 순서야 일반적인 순서. 누가 다 뒤에 I go, where, to school, how, by car. 와 좋겠다. When, as 8 o'clock. Why? 아빠가 가라 그랬어. 됐습니까? On Sunday. 자,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녀가 어젯밤에 잘 잤었으면 얘가 빠져나가죠, 낫이. 그러면 did랑 sleep이랑 합쳐면 뭐가 튀어나온다? She slept가 되겠죠. She slept well last night은 잘 잤었단데 못 잤었다 하려니까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아니 시간 남았습니다. 칼지 누가? 언제? 어제! 이건 when이네? 방금 가르쳐줬어 내가 순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원에 where네? 다 가지 않았다. 오케이. 그들은 안 갔다. They didn't go. 그 다음에 when이야 where야 to park? Park. To park yesterday. 하면 어디가 틀렸게? To the park 하든지 to a park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좀 더 유력한 건 더고요. 여기 더 쓰는 이유는? 모든 파크? 아, 이상 모든 공원에 다 안 갔다는 얘기죠? 모든 파크? 헤이. 아니, 그 파크. 너알 나알 그 공원에 어제 안 갔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보타운 사는 친구가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하면 그 파크는 어딜까? 전보타운 사는 친구가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하면 그 초롱공원이겠지, 그치? 그쵸? 원어대우 사는 친구가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하면 무슨 파크일까? 쌀이공원이겠지, 뭐. 왜 툭툭 나오네. 원어대우 사는 친구는 쌀이공원이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쓴 더라고요. 너알 나알 더겠죠. 오케이. 만약에 그들이 어제 공원에 갔었으면 여기에 not이 빠져나가면 did랑 go가 합쳐서 they went to the park yesterday가 될 거고요.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언제? 무엇을? 다. 오케이. 그래서 나 안 먹었어. I didn't eat. What? What? Bread. When? This morning. 자, 이 장방시만 가르쳐주면 하나 착각할 수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은 이깁니다. 더 중요하죠. I didn't eat this morning 하면 나는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 breakfast가 아니잖아. morning을 먹어요? 아니요. 그렇죠. breakfast를 먹어요? 아니요. 에? 자, 이번에는 뭐 해봐라. 물음표 붙여라. 됐습니까? 너는 갔었다. You went. 너는 갔었니? Did you go? 하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어제 피자 만들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you make pizza yesterday? Did you make pizza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만들었다면? 그렇죠. Yes, I did. 안 만들었다면 No, I didn't지. Yes, I do라든지 Yes, I am. Yes, I was. 이딴 거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갔었니? 영화 보러 어제 아 지난 토요일이네요. 그는 갔었니? Did he go? Where? To the movies. When? Last Saturday. 그는 지난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갔었니? 자, 그래서 영화 보러 가다 살포시 익혀주면 되겠네요. 영화 보러 가다. 영화 보러 가다. Go to, go to the movies. 또는 go see a movie. 이런 표현들. Go to the movies, go see a movie.
go see movies 이런 표현들이 영화 보러 가다,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들은 방문했었니? 그 박물관을 지난달에 그들은 방문했었니? Did they visit? What? The museum? When? Last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month는 뭐로부터 나온 단어처럼 생겼습니까? month는 어떤 단어가 원래 이제 이 단어에서 얘가 튀어나왔어? Okay. 그래서 month는 moon에서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음력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달의 모양이 어떤 주기로 바뀝니까? 한 달 기준으로 모습이 바뀌죠. 됐습니까? 그래서 moon에서 mont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얘 뜻이 뭐예요? 달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영단계가 필요한 문제네요. 너는 뭐 했니? 너는 찾았니? What? Your purse를, 너의 purse를 언제? 어젯밤에. 너는 어젯밤에 너의 purse를 찾았니? 하고 싶으면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그래서 purse의 뜻은 지갑. 됐습니까? 지갑 또는 핸드백 같은 작은 가방. 예, 가세요.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그 다음에 마이크는 만났었니? 그녀를 도서관에서 지난주 토요일, 아니 금요일 날. 그래서 마이크는 만났었니?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night? 마이크는 그녀를 도서관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만났었니? 만났으면? Yes. He did.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는 선택이다 필수다. Yes, this is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안 만났으면 no, he didn't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가 이렇게 해서 여기니까 여기에는 did she cook이 돼야 되겠죠. Did 할 때 did를 첫 글자를 대문자 안 하면 틀렸다 할게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그녀는 어제 점심 식사를 요리했었니? 문장의 시작은? 문장의 시작은 뭔 문자? 대문자.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그래서 요리했으면? Yes, she did. No, she didn't.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슬슬 뭐 준비하면 돼요? 실전 문제 준비하시면 되죠? 나비님, 대문자 왔어서 다 틀렸어요. 반은 아닌데. 1에서 4까지 다 틀렸어요. 내 문제였나?